안녕하세요. 한약을 요리하는 대장금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저에게 상담 오셨던 22살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된 경우 많은 경우 체형이 약간 통통하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빼빼 마른 체형이세요. 164cm에 48kg 정도로요. 이분이 제일 힘든 건 5년 전부터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하여 어떨 땐 생리가 아주 조금 나오다가 금방 그치고 때론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생리가 펑펑 나오면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였죠. 그러다가 한 4년 전에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후 호르몬제를 먹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살아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도 생리가 펑펑 나오면서 그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아, 호르몬제를 이렇게 오래 먹었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구나. 이제 증상이 더 심해졌으니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고 어머니와 상의 후 어머니 지인분께서 저희 약국을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상담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증상을 한약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참 이분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에 이노시돌이 좋다는 정보를 접하셨고 좋은 걸로 구해서 3, 4달 정도 복용해 보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본인에게는 이노시돌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네요. 왜 이분에겐 이노시돌이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걸까요? 이노시돌은 사실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영양소지요. 특히 온인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이노시돌은 당과 지방 대사를 도와 난소와 그 주변의 고혈당증과 지방 축적을 개선해주고 FSH와 LH의 성호르몬 균형을 맞춰주어 난소가 제대로 성숙되게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생리를 펑펑 하면서 혈액이 약해지고 또 소화력과 영양분 흡수력이 약해 혈액의 질이 더욱 떨어져 그것으로 인해 난소 자체의 영양분과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이었기에 호르몬 치료도 이노시돌 치료로도 몸이 낫질 않고 점차 증상이 심해졌던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 저와 상담 후 한약을 두세 달 정도 드신 후부터는 생리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생리량이 펑펑 나오는 것도 상당히 개선되게 되었어요. 당연히 호르몬 치료는 중지하였고요. 그 이후로 아직은 체력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어서 한 달에 한 번, 열흘 정도씩 한약을 드시면서 운동도 좋은 먹거리도 잘 챙기도록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요. 한약을 끊고도 특별한 이상 없이 생리도 정상으로 또 몸 컨디션도 쉽게 지치지 않고 체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가 되었어요. 참 이분은 평소에 초콜릿을 자주 즐겨 드셨는데요. 그런 습관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난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먹더라도 소량만 가끔씩 드시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초콜릿 등으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도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나오게 되고 이런 다량의 인슐린 때문에 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된다고요. 그럼 이분을 한약으로 치료한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동양의학적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많은 경우 온기가 부족하고 혈액과 물질액이 하복부로 특히 난소와 그 주변에 정체되었을 때 난소 주변으로 세포액의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서 올 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온기가 허약하면서 물살이 찐 체질에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살이 찌지 않았어도 온기가 허약하면서 단 음식이나 밀가루 위주의 음식을 자주 섭취한 경우에 잘 나타나죠. 가끔은 몸이 단단해 보이는 비만자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하복부 및 난소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만성변비도 하체순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각각의 원인에 따라 기운이 약하여 혈액과 진액이 하부로 처진 상태라면 심장과 하체의 기운을 끌어올려 하복부와 난소에 정체된 혈액과 체액이 위로 올라오게 하면서 순환을 촉진해주면 호르몬제를 쓰지 않고도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면서 몸이 좋아지고 난소의 신진대사가 좋아져 다낭성이 점차 없어지게 되죠. 하지만 하복부에 정체된 물질액이 오랫동안 신진대사가 안 되어 끈적한 담을 만들고 이러한 끈적한 담음이 난소 주변으로 쌓여간다면
마치 만성적인 비염 환자가 코 속에 늘 가래가 차 있듯 난소 주변에 그런 가래 같은 담이 쌓여 있다면, 그럴 땐 그런 습담과 단물 녹이는 약초가 들어가야 세포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령 바나, 배출, 복뇨 같은 약초를 써서요. 하지만 이게 더 오래 진행되어 난소 세포 사이사이 끈적한 담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라면, 당연히 단단해져 버린 난소에 촉촉한 진액을 넣어주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담적을 녹여내야 비로소 세포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난소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요. 따라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행이 오래된 경우일수록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지고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엔 한약도 이노시톨이나 간말리노레산 같은 영양제도 함께 써야 할수 있겠고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숲에서 나무가 한 그루 죽어가면 누군가는 그 나무를 살펴 어떤 세균이 나무를 상하게 했는가를 본다면, 누군가는 숲 전체를 보고 강수와 바람, 햇빛 혹은 토양과 지하수 등을 살펴 그것을 해결해서 나무를 살린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동양의학도 이와 똑같아요. 전체 환경을 살펴 나무 스스로가 다시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나무를 살리듯, 난소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전체를 살펴 난소를 고쳐주는 원리가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하지만 몸이 나아지지 않고 지금도 힘든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된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